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의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판가 인상 기대 음식료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네. 뭐 다른 거 투자하지 말고 파를 좀 많이 사놨어야 된다. 아. 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애호박에 이어서 파 네. 시세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네. 음식료 판가 인상, 이러한 원자재, 음식료 가격의 네.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지금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곡물가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되게 많이 고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는 저금리, 저물가에서 이제는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월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8개월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와닿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항상 뭐 물가 상승하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하게 된다라면 원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품 가격을 다 녹아낼 수는 없고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고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부정적인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쨌든 제품 가격 인상 최근에 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들을 다 인상을 했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인상한 네. 거죠, 오뚜기는? 근데 저같이 1인 가구 같은 게 되게 민감해요, 그런 부분들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계란 가격.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여담이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계란볶음밥을 되게 자주 먹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이 예전에는 특량 같은 경우는 그 10개가 들은 10개들이가 2,500원 정도 했는데 최근에 마트 가게 되면은 한 7,000원, 8,000원 해요. AI 영향 때문입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네, 그런 예.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어쨌든 그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다 계란까지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물론 그 수익성 개선도 있겠지만은 계속 이 물가가 올라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곡물 가격 그 상승으로 어떤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어쨌든 방어되고 있고 나쁘지 않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어떤 대안으로서 음식료 섹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백신 접종으로 해서 업소용 주류 판매 증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최근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여행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 최근에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계속 추세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소비 심리거든요. 그럼 이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주류 관련주라든지 담배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어제 하루만 놓고 보기는 힘들겠지만은 뭐 CJ 제일제약이라든지 그리고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조금 돌아설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대안으로서 단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그런 가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진로라든지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바이오 원료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CJ제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뭐 비비구만두 이런 부분이 사실 인기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에 해외 쪽에 어떤 그 만두와 같은 식품과 같은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사업 부분 같은 게 바이오 연료 부분도 현재 그 CJ 제작이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적으로 우리가 CJ 제작을 볼 때 식품 사업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품 사업과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식품 사업부도 5천억이고 바이오 산업도 5천억 정도 발생이 되게 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분명히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해외 쪽의 어떤 매출 부분을 보게 되면 뭐 CJ 제작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제품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료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좀 압축을 해야 돼요. 그럼 압축을 해보게 된다라면 하이트 진로라든지 네. 오뚜기라든지 CJ 제일제약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음식료주의 또 긍정적인 부분은 롯데칠성 같은 종목도 음식료품에서 네네. 실적이 기대되는 최선호주다라는 리포트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 이런 부분들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힘 못 쓰는 주가, 쿠팡 관련주입니다. 쿠팡 관련주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네네. 반등을 시도했는데 앞으로 힘을 못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쿠팡은 솔직히 관련주는 뭐 업종 섹터라기보다는 테마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1월 11일부터 쿠팡 뉴욕 증시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였잖아요. 1월 11일부터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동방, KCTC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아시다시피 동방 같은 경우에는 그 쿠팡의 간선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쿠팡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들을 이제 물류창고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동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쿠팡의 어떤 그 물류창고, 상당히 전국에 많잖아요. 그 물류창고도 많은데 그 물류창고 관련된 기업이 KCT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쿠팡이 물류기업이다 보니까 1월 11일부터 동방이라든지 KCTC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지 가격, 그러니까 골판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제지 관련된 종목들, 대형 포장이나 사모판지, 어쨌든 쿠팡이 어쨌든 온라인 배송업체잖아요. 모바일 배송업체다 보니까 이 온라인 그 코로나 이슈가 좀 겹치게 되게 되면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대형 포장이라든지 그 사모판지 같은 그리고 뭐 신풍 제지 이런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아시겠지만은 뭐 KTH, 쇼박스. 저도 쿠팡 플레이를 한 번씩 보는데 화질이 되게 괜찮아요. 그 최근에 컨텐츠도 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주 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KTH라든지 쇼박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끝물인 것 같은데 다날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그 동물 개 사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입점에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변동 상태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추세적으로 가긴 힘들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아마 끝물일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주주의 뭐 소프트뱅크가 주요 주주 올라와 있던 그 이유만으로 인포마크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뭐 상승 이유들을 좀 보게 된다면 물론 이 실적과 연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인포마크라든지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은 테마성의 가세 상태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 지금 시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는 뭐 신규 매수가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네. 조금씩 팔 준비를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욕 시장에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상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이고요. 뭐 앞서서 빅히트 같은 경우는 저는 뚜렷하게 기억하는데 빅히트에 뭐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기대감이 있던 종목이 네네. 빅히트 상장 전에 고점이었습니다. 그쵸. 예, 상장하고 나서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나오기 전에 팔 준비를 잘 하자라는 의견 쿠팡 관련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핵심 공략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도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사실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려면 좀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종목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그래서 음식료 섹터에서 저는 하이트진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술자리가 솔직히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늦게까지 마시는 건 아니지만 술자리 좀 이제 모임 자리가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생기면은 또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때 롯데칠성의 하이트진로 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적인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상태 좀 양호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 맥주 점유율도 32.9%로 2위를 차지했는데.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점유율 개선폭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맥주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신 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주말 더 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매출이 네. 역대 최대, 네네. 단일점 그러니까요. 기준으로 창립 이래 최대 네. 매출이 첫날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부 활동이 제기가 되게 된, 네. 있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유통이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그 모임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뭐 주류 관련 정보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맥주 소비량이 소주 소비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하이트 진로가 주류 부분에서 가정용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유흥용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 쪽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인지 아시아 쪽도 넓혀가게 되면서 CJ 제일장처럼 해외 쪽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뭐 큰 폭의 개선은 아니겠지만은 점진적인 어떤 실적 개선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매수 타임을 좀 잡을 때 올 그 화면을 좀 보시면은 그 하락 추세에서 21선을 타는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달에 들어와서 2월부터 21선을 올라타고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횡보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제가 좀 상승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에 네. 일단 하이트 진로도 한번 오늘 조정을 보이게 된다라면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탑픽주로 하이트 진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식업종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에 일단 먼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만 2천 원까지의 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먼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직까지는 역배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21선을 타고 가는 거래량을 실은 모습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판매 가격 인상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만두 등 여러 품목들의 수출 증가세, 주목받고 있는 음식료주,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상승 예상해 주셨고요. 쿠팡 관련주가 11일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외부 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과 수출 증가세 주목받고 있는 오늘 하이트 진로 전략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분석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